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기업 바로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대기업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직 굉장히 어색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력이 벤처기업, 창업 이쪽에 있다가 이제 대기업에 일한 지 한 2년 남짓 되는데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진짜 내가 해야 되나? 그다음에 스스로 어색하고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벤처기업에 쌓이되어 있는 것처럼 아직은.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창업,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제 흔하지 않은 캐리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는 뭐 공감을 좀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대기업이 이제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깊하게 좀 파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기 키큰 서울의 이제 이기대 이사님이 저한테 미션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딥하게 파면 내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인생이 원래 그런 거죠. 하다가 기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수관을 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근원적으로 좀 문제를 이해해야지 사실은 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관점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기업이 스타트업 투자에 투자할 필요가 있냐? 근데 그 투자하는 결국은 이제 주체들이 있을 텐데 대기업 내 조직이나 개인은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생태계를 그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언론이나 또는 여론의 감정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이슈 제기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을 규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성장 과정들을 보면 정부가 어떤 섹터의 인더스트리에 허가권들을 내분 줬잖아요. 사실은 독점 시장을 준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굉장히 쉽게 성장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또는 신규 진입자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 환경에서는, 독점적 환경에서는 사실은 위협이 될 만한 스타트업이 존재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투자를 했을 때 사실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국내 스타트업들을 좀 이렇게 스캐닝 해보시면 이런 아주 혁신적이거나 미래의 신사업이 될 만한 사업들을 찾기가 사실 힘든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것들이 인재 풀에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막상 해보면 문화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실제로 코워킹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을 보통은 하나인 대기업은 이래 이런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도 이제 밖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봤거든요. 아, 대기업 놈들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기업 내에 이제 이론이 돼보니까 대기업 내에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위치인데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위치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고 대기업을 하나의 캐릭터 또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면 사실은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 그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동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계열사 중에 하나의 대표이사, 그게 임원, 팀장, 담당자로 가면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또는 자기 위치에서 약간 뭐 공공에서는 감사와 인사의 문제, 그런데 사실은 대기업 내에서도 결국은 인사의 문제, 그 다음에 이 감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인사평가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의 승진이나 또는 임원 같으면 다음에 이제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역시 스타트업
스타트업 여전히 대기업 내에 생소한 용어죠. 잘 이해 못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도 힘들고 롱텀으로 사실은 투자해야 되는 게 스타트업인데 이 스타트업에 투자라는 게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자기 자리에 위협이 돼요. 괜히 투자했다가 잘못될 확률이 사실은 훨씬 높잖아요. 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빨라져서 시간에 여유가 좀 있네요. 좀 천천히 하시고 빨리 끝내셔도 돼요. 맞아요? 그래요. 고객이 원하시면. 근데 사실은 이 기업할 때, 저도 벤처기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사 하나가 나거나 또는 어떤 언론에 기사가 났을 때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대기업에 대해서 투자해라 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거나 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M&A를 했을 때 그것이 마치 뭔가를 뺏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이게 사실은 일이라는 게 굉장히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한쪽 뷰에서 보고 이렇게 비판하는 언론의 모습들을 보면 이건 도대체 어디다 맞춰야 되나라는 건데 기업들이라는 게 속성이 사실은 이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면 방법을 다 찾거든요. 그게 벤처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뿐만 법을 제대로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면 방법을 찾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다음에 페이지 볼 정치권이나 언론 이 두 가지 이 팩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응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다 다르고 감성적으로 덤비고 보는 뷰에 따라서는 사실 이게 스타트업 생태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투자나 M&A인데도 불구하고 뭐 골목 상권을 뺏는다거나 모바일에서의 대기업이 진입해서 스타트업의 영역들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논리를 들이대면 사실은 할 말이 없고 또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마다 사실은 자기 예를 들면 산자부에 있는 사람 또는 뭐 공정위 관련한 국회의원 피부가 다 다른데 이분들이 이제 동일한 사안으로 공격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국감에 대표이사나 임원들을 한번 부르면 그 사업 그냥 날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쪽으로 접근을 하면 대응하기도 힘들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1년 후에 욕먹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만약에 잘리면 막 등질 재신임이 안 되니까 재임용이 안 되거나 이러면 사실 일을 추진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규제 문제는 뭐 좀 전에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세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엑셀러레이팅 롯데 엑셀러레이팅과 저희가 아주 초기 기업에 몇 천만 원 또는 뭐 한 1억 정도로 투자해놓고 굉장히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잘 보육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계열사하고 협업이 잘 돼서 추가 투자를 하려면 이게 일종의 후속 투자한 것들이 이 정의어나 뭐 이런 실제로는 직전 회사 엑셀러레이터에게 페이버를 준 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는 막 투자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폭넓게 적용되는 대표회사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뭐냐면 대인 같은 거예요. 투자해서 잘못될 수 있잖아요. 잘못될 수 있는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배임으로 웬만하면 다 걸 수 있어요. 지금 뭐 우리 회장님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데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 중에 잘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들은 실패한 사업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배임으로 이제 기소를 하니까 기업 활동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스타트업 투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한 80-90%는 실패할 거라고 보니까 그 경우는 사실은 대표회사에게 배임죄가 적용 가능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대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대기업에게 투자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 활성화해서 이제 M&A 뭐 열심히 좀 해라. 미국하고 비교하면 뭐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런 형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 사실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M&A 하는 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니즈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론 뭐 사회적인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시도는 하고, 일부분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네, 대안을 좀 찾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 하는데, 스타트업의 혁신이나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필요한 주체는 우리 사회에서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중소기업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이 기업 환경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고용에 기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한 40년 정도, 50년 정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사실은 혁신의 역량도 없고 인재도 없고 그 다음 기술도 없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이 이 시작에서 그런 혁신적인 역량이나 에너지,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대기업이 가져가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성과도 못 내고 아직 사이즈도 너무 작고 위협적이지 않은데, 중기 중소기업들하고 그런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잘 콜라보하거나, 또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재원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외부에 유보된 자금들도 꽤 있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발굴하거나 투자하는 데 들어와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 20, 30년 동안 사업하면서 이제 세일즈도 해보고 시장도 개척해보고 실질적인 경험들이 있는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이 스타트업과 잘 결합해서 크게 더 키운 다음에 대기업이 추가적으로 M&A 하거나 또는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또는 상당히 커서 대기업이 위협이 되면 M&A 하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미국처럼 굉장히 대담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공격적이고 리스크 테이킹 하는 그런 대담한 스타트업이 좀 더 나와야 된다. 결국은 기술이나 혁신의 그 강도가 좀 더 높은 스타트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조금 길게 하고 대략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기업의 사업 조직이 스타트업을 투자하거나 또는 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의 자기 사업의 하나의 단위가 대부분 뭐 500억, 1000억, 많으면 뭐 조 단위로 일어나는 사업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초기에 뭐 결국은 몇 억이나 또는 몇십억도 매출이 안 나는 작은 사업에 투자해서 성과를 내거나 또는 그걸로 조직에 어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사업 조직한테 이제 혁신하라고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하고 협업을 시켜놓으면 어떤 부작용들이 있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엑셀러를 타면서 우리 계열사의 그런 혁신 조직하고 스타트업하고 미팅을 주선해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싸워요. 싸우거나 서로 욕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반드시 우리가 입회하에 통역을 하면서 양쪽의 말을 서로 생각을 이해 못하니까 통역하는 일들을 하면서 협업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대기업들이 지금 많은 혁신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트라이 해보는 외부 조직이 아니라 거대한 대기업의 그룹 많은 이런 구성원들하고 스타트업 간에 이런 통역하고 연계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는 조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잘 써먹으면 실제로는 대기업 스타트업 그룹들을 잘 만들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